더하기 이런 차 귀요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이게 진짜 저는 오늘 솔직히 베비가 될지 몰랐어요. 뭐 베비가 될지는 몰라가지고 에이 기대해봐야 뭐 하겠냐 싶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신경을 끄고 자려고 뭐 이렇게 막 노력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소탈님 반가워요. 네, 오늘 베스트 BJ 이게 뽑혀가지고,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 까테시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또 5개 고마워요. 제가 어제 별똥별도 봤어요. 별똥별이 눈앞에서 슝 사라지더라고요. 0.1초 만에 슝 사라지는데, 그때는 이렇게 소원을 못 빌고, 뭐 그냥 지나가고 나서 빌긴 빌었어요. 뭐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건강하게. 예, 그러니까 영자분도 무리를 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영자 그 분들은 보면 이제 그 운영 측에서는 제가 배비를 줬는데 제가 금방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만둬 버리면 손해잖아요. 배비를 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무리는 좀 하지 말고 약간 뭐 오래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자, 브로브로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이거 근데 배터리가 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우, 뭐야 이거. 아, 베스트 BJ. 아, 저 솔직히 오늘 이렇게 뽑힐 줄 몰랐는데 정말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운영진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아, 니나노님 또 초콜릿 50개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을 뭘 먹는다기보다 좀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 먹는 거죠. 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좀 좋은 말만 하십시오. 억울을 끌지 마시고. 예, 여우님 고맙습니다. 니나노님도 고마워요. 아, 오늘 저 베스트 BJ 뽑혀가지고요. 아, 진짜. 제가 무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그런 것들 듣지만, 운영진 측에서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오래 할수 있는, 그리고 회사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그런 이제 BJ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 앞으로 뭐 그런 BJ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뭘 자꾸 빨리 먹으라고 합니까? 오늘은 베스트 BJ 다른 날인데, 좀 봐주십시오. 좀 얘기도 하면서. 아이스크림 녹는다고요? 아이스크림 그렇게 쉽지 않는데. 아직 안 녹아요. 그래, 일단 먹으면서 그러면, 좀 먹으면서. 이게 그 쿼터 사이즈인데, 이게 네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베리베리 뭐 어쩌고 하고 석류하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뭐네 가지 이렇게 뭐 달라고 했어요. 저 상큼한 맛을 좋아해가지고요. 아, 자, 카레님 또 55개. 자, 초콜릿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좀 오래 방송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보다 인기도 많고 뭐 뛰어난 분도 많으신데, 그 아무래도 그 제가 빗선패에 다녀온 거 그게 좀 크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그 뛰어나신 분들도 비싼 패를 갔으면 제가 오히려 탈락했을 수도 있고. 빵이 얼마치더라? 영수증 여기 있나? 이게 5만 800원, 5만 800원. 그리고 커터는 13,500원이요. 이게 케이크도 거의 뭐 별로 없어가지고 뛰는 게이 뽀로로밖에 없더라고요. 네, 터널구님 고맙습니다. 네, 임영님 고마워요. 네, 자이크님 고맙습니다. 자, 아미후다님, 이미후다님, 자, 팬가입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이, 저를 베스트 BJ로 만들어주신 거죠. 어느 정도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제 멘탈 쿠쿠다님, 자,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아, 잘 들려요? 데뷔는 한번 이렇게 뽑히면 사고만 안 치면 계속 데뷔가 유지돼요. 근데 이거 막 먹는 거 중에 치즈 같은 맛이 나는데요. 자, 우진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굳이 이걸 다 먹으려고 산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좀 분위기 좀 내려고 뭐다 먹으려면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자, 차봉이님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깨물언니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초코 케이크 이게 화면에는 이게 그 뭐야 하얀 케이크보다는 더잘 나와요. 더잘 나오고. 그리고 이 뽀로로 이거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케이크가 없더라고요. 베비 메달 보일 텐데요. 이게 그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베스트 BJ가 좋은 점은 그 일단 그 시청자가 그 본방에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수료가 10%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10% 저렴하고. PC 그 베스트 BJ 그 리스트 상단에 이렇게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베비를 단게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그 시청자 14,000명 넘게 찍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자, 만능님 사랑합니다. 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그 시청자 14,000명 찍었을 때는 그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때만 일주일만 지나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비는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좋더라고요. 자, 표도기님 반갑습니다. 미리 쪽지는 온건 아니고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설문은 약간 좀 질문은 받았어요. 먼저 운영자분이 저 그때 빗선패 다녀오고 나중에 얼마 전에 안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내던 차에 먹방을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먹방이 이게 주 컨텐츠이기 때문에 먹방은 계속 하는 거고, 뭐 저는 이 다른 컨텐츠 함께 할게 생겨도 이렇게 뭐 계속 할 거라고, 먹방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먹방만큼 그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없고, 인기도 유튜브에서도 인기도 뭐 괜찮고 유튜브에서도 저 이렇게 찾아오시고 한다니까
아무래도 그 운영진 측에서는 그한 장르에서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뽑아놨는데 얘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는 다른 컨텐츠로 먹방으로 배비를 줬는데, 자, 오징 먹방님 스티커 30개 고맙습니다. 그렇게 뽑아놨는데 다른 컨텐츠를 한다. 그리고 뭐 먹방을 접는다, 방송을 접는다 이러면 운영진 측에서는 뽑아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좀 그나마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타이틀을. 와, 표독이님 337개. 아, 누르가 어서 오렴. 와, 표독이님. 와, 오늘 데뷔 이렇게 됐다고 주셨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표독이님. 아, 자, 고맙습니다, 표독이님.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국어의 진리님 어서 오시고요. 볼 빨개져요. 예, 고맙습니다. 민영이님, 국어의 진리님. 자, 감사합니다. 게스트 BJ는, 어느 정도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사랑도 받고, 운영진 측에서 원할 때 언제든 갈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뭐, 그래야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하고, 내년에는 뭐, 또 여기보다 한 단계 높은 뭐, 그런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아, 아프다. 너무 세게 때렸나 보다. 13,500원이에요, 커터가. 아니,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 한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이거는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 빵좀 먹을까요? 이거, 맛있으려나? 초코소라빵.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진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먹방 운영자분 분명히 저를 추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먹방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 운영자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와, 진짜 미모도 몸매도,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맛없다. 초코소라빵. 아스피린 먹다 먹으니까 진짜 맛없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분들도 어디 뭐 여행 가시거나 놀러 가실 수도 있죠. 야, 요즘 부자들은 몸매 좋습니다. 뭐 중국 절부 뭐그 정도 아니고서는. 네, 베스트 BJ, 예, 고맙습니다. 타키님 고마워요.
제 마이크 들으려고 막 그렇게 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난한가 봅니다. 제가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예, 뽀로로를 빨아라고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뽀로로를 어떻게 빱니까? 뭐 먹을까요? 소세지 빵. 소세지 빵. 케이크 이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그술 먹방 할때 그때 이렇게 뭐 포도 붙이고 뭐 이렇게 커팅하죠. 짜다 근데 좀 짜요 소세지가. 저는 짠 거는 별로 진짜 짠 거, 매운 거 그런 건잘못 먹겠어요. 햄버거 최대 21개까지는 먹어봤어요. 자, 슈기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이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고 100입니까? 나 우유 좀 마셔야 되겠다. 다른 BJ랑 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제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에 그런 분입니다. 네, 베스트 BJ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감격스러워요. 아, 오늘은 좋은 날인데 좀 좋은 말만 해 주십시오. 좋은 날인데 좀 좋은 말좀해 주시고. 자, 왕근육닷컴님 또 팬가이 5개 고맙습니다. 못생긴 건 압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좋은 말좀 해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 없나? 자, A급 장발머리님 또 팬가 10개 고맙습니다. 이런 날은
소통하면서 구미씨 의원님, 아, 시 의원이십니까, 혹시? 통큰 팬가에 100개, 아. 1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아, 고마워요. 아, 저는 시의원님이 준줄 알았어요. 자, 시의원님, 자, 100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거 미니 햄버거 이거 먹으라고요? 오늘은 생일은 아니고 이게 베스트 BJ 제가 뽑혀가지고요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야 나와 이거. 이게 미니 햄버거입니까? 조그맣게.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대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범벅 진트 사니님, 저 팬가입 고맙습니다. 예, 백만님 고맙습니다. 예, 옥장님 고마워요. 와. 구미씨 의원님 또 50개, 와, 50개. 고맙습니다. 아, 구미씨 의원님, 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자, 고마워요. 그, 뭐, 여기 고흥으로 오시면 다음에 선거 때는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네키니는 186년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원할머니님 통큰 팬가입 99개, 아. 와, 99개. 아, 나와라. 야, 나와라. 자, 99개 원활 머니님. 자, 99개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 고맙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띠리비리비리비리빔 띠리비리빔 띵띵띵띵띵띵 띠리비리비리비리빔 자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비눗방울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된거 비눗방울 리필 할수 있는 거 샀는데요, 저는.
옥션 가서 뭐 버블건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사시면 돼요. 저 키 185예요. 자, 고로케. 고로케 먹어볼게요. 자, 치즈님, 니하이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파리 바게트가 전체적으로 좀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그 고로케여가지고, 계란을 깬 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속이 이렇게 좀 계란을 깬 거. 자, A급 장발머리는 자,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저도 별로예요. 이게 전부 상큼한 맛 네 가지로 해가지고 무슨 석류랑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뭐 베리베리하고 뭐 그런 거 네 가지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전 상큼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자, 지니고요님 어서 오시고요. 프로필요.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공 넓어서 지역 고향 부산 185 0.1도급 봄뷰트 차무스 스포츠 32에 쉬고 사는 백수 직거기 요. 자, 이거면 됩니까? 하이초코 애몽님 어서 오시고요. 그 탑 BJ분은 탑 BJ도 아닌 탑 BJ분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원래 안 하시는 분이고 저랑은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에요. 제 방에서는 왜 이강 버려가 나와요? 제 방은 이강님하고 뭐 포파한 것밖에 없는데. 샌드위치요? 이거 샌드위치 맞나? 이거는 치킨을 넣은 것 같은데, 치킨 샐러드 같은 거를. 아닌가? 빵을 이렇게 롤처럼 해가지고. 자, 야스이 네코님, 자, 고맙습니다. 이게 샐러드 같이 돼 있네. 이렇게 롤처럼 돼 있어 가지고 약간 샐러드 같이 이렇게 뭐 치킨 자체도 뭐 이런 겁니다. 네, 괜찮네 이거는. 하나하나 가격은 있나 여기? 이게 이름이 뭐지?
크랜베리 치킨 롤 샌드위치 4,350원. 비싸네요. 여기 총 5만 800원 하고 그리고 이거 아이스크림은 13,500원 하고 6만 그러면 4,300원인가? 파리바게뜨 알바. 오늘은 이쁜 사람 없던데요? 저번에는 한번 갔을 때 이쁜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던데? 자, 또 뭐 먹어보지? 꽈배기. 꽈배기. 이건 되게 부드러운 꽈배기네. 예? 파트너 BJ는 지금 제 수준으로는 힘듭니다,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돼지는 맞죠. 돼지는 맞는데. 아, 제가 뭐 BJ 말고는 뭐 없습니다, 솔직히. 자, A급 장발머리님 또 5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스트 BJ 되는 것도 솔직히 전업 BJ, 그러니까 BJ만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주신데도.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BJ를 겸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베스트 BJ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일을 언제 하면서 이 방송을 접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 만능만능님 어서오시고요. 라면은 제가 국물 있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 짜파게티나 비빔면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설악면이 건강 챙기면서 방송 오래 할 수 있게끔. 네, 체키체키님 반갑고요. 이렇게 할게요. 금방 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방송을 제가 뭐 쉰던지 뭐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 배비를 주신 뭐 운영진 분들한테도 뭐 그렇고 제가 뭐 없어지면은. 자, 중계방 난리 남는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팬분들도 솔직히 팬 가입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열혈분들한테도, 뭐, 좀, 제가 뭐, 방송을 쉬게 되면, 그, 어찌 보면 되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을 뭐,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야죠. 이사는 모르겠습니다. 자, 고래용반님 또 팬가입 고마워요. 예, 이자성님, 자, 고맙습니다. 골도무님, 고마워요. 그리고 기침은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원래 안 돼요, 솔직히. 예전에 그 역류성 인후두염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말을 많이 하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목에 뭐가 걸리면은 이렇게 뭐 좀 기침도 하고. 방송하는 게 적자 아닌가요? 뭐 물론 적자할 때도 있죠. 적자할 때도 있고. 자, 희진 짱짱짱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적자라도 뭐 언젠가는 다 흑자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컨텐츠를 바꿔요. 먹방으로 배비를 땄는데 컨텐츠를 어떻게 바꿉니까? 먹방을 계속 한다고 했으니까 배비를 주신 건데 먹방을 계속 한다고 해서 배비를 주신 건데 제가 이 뭐 먹방을 버려버리면은 그 뭐하는 퉁수 치는 거 아닙니까? 퉁수?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스폰은 없습니다. 아직 스폰은 없고. 빵은 계속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합시다, 저도. 자, 희진 짱짱짱님, 1 더하기는 귀요미. 자, 고마워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얘기도 하면서 해야죠, 저도. 오늘 기념일 아닙니까? 베스트 BJ 그 뽑혀가지고. 모르겠어요. 먹방을 시작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시작하고 몸무게는 안 재봤지만 느낌상 있잖아요. 느낌상 최소한 2, 30kg은 찌지 않았을까 싶어요. 헤헤 큐뿌님. 자, 헤헤 큐뿌님. 자, 팬가에 고마워요. 만능 만능이 또 100개요. 자, 100개, 만능만능님 100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라. 별풍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랄라라. 샤라랄라랄라. 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자, 감사합니다. 만능만능님. 오늘도 100개 또 쏘아주시고, 와. 이게 근데 이걸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눈이 나갑니다. 눈이 나가요. 자, 고맙습니다. 헐. 만능 만능이 또 200개. 아, 200개. 자, 고맙습니다. 아, 200개. 아, 이거 근데 초콜릿이 묻었냐. 와,
200개, 아, 감사합니다. 자, 나와라. 아야야야. 야, 날 공격하지 마. 자, 고맙습니다. 자, 하늘고르님 어서오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자, 만능만능이 200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도넛. 자, 이거 먹을게요. 차라리 중국 사람이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이면은 대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 이제 알았다는 또 풍선 그 팬가에 고맙습니다. 먹방하기 전에도 쪄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쪘죠. 자, 1급 장발머리님 또 풍선 5개 고마워요. 떡볶이 냈을 때 먹는 거 아니야? 몸무게는 안 재봐가지고요. 근데 엄청 찌긴 엄청 쪘어요. 술 먹방은 여기서 좀 먹고, 그 시간은 아직 많잖아요. 여기 시골에 여친 뭐, 뭘볼 수가 있어요. 장거리 뭐 해봤자 재미도 없고. 시골에 여친을 찾기가 어떻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만능아 화이팅님 초코 5개 고맙습니다. 와, 만능아 화이팅님 또 초코 6개 하고, 만능만능님 100개 또, 와. 만능만능님 100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와, 진짜. 자, 고마워요. 담배 안 핍니다. 아, 먹고 계셨어요. 이거 뭐 들은 그또 도넛이지? 블루베리 그 근데 그 항상 그 방송에 보면 옛날부터 햄버거 몇개 드세요? 이 얘기는 근데 왜 나온 겁니까?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역캠을 가도 뭐 어디 먹방을 다른 데 가도 햄버거 몇개 드세요? 이건 대체 왜 나온 거예요? 햄버거 그거 뭐 때문에 그거 나온 얘기입니까? 호빠 때문에요? 아, 여자가 사진을 올렸는데 햄버거 몇개 먹냐고 그런 식으로 약 올렸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진인양양님 또 스티커 5개 고마워요. 파리 바게트라도 여기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파리 바게트가 여기 원래는 있을 곳이 아닌데 있어요. 여기 뭐 베스킨도 그렇고. 이거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졸려요? 이거 하기 전에 백수죠, 뭐 이거 하기 전에 백수고, 백수 전에는 뭐 IT 쪽으로 그렇게 뭐 했고. 여수분들이 많으세요? 사람들은 다 농사지어요? 모르죠. 전부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고, 어업하시는 분들은 어업하고, 뭐 시골에도 뭐 백수도 있겠죠? 그냥 놀면서 마누라가 뭐 일하는 거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아재들은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리고 햄버거 몇개 먹냐? 저는 21개까지를 먹어봤기 때문에 21개 먹습니다. 만능님 때문에 뭐 먹고, 저 때문에 뭐 먹고 왔다고요? 그럼 저 때문에 살찌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지금? 저 전남 고흥이에요, 여기. 토안 하죠, 당연히. 깻잎, 예? 뽀로로가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데? 자, A급 장발머리는 또 풍선 5개 고맙습니다. 32입니다. 공부 못하는데요? 공부 못하고 지금 공부를 그리고 뭐 인생에 대한 공부밖에는 할게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먹진 않아요. 예비님이
누구신데 왜 베스트 BJ를 줘요? 초코림빵이 어딨어요? 초코림빵 같은 거 사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철박이니 왜 그러십니까? 저도 그 철박이 그 백만 철박이 중에 한 명이고 팬가입도 저는 했습니다. 거기 혹시 팬가입 하셨어요? 철박이니 거기 팬가입은 하셨습니까? 네? 거기도 건빵이에요. 뭐야 이거는? 아 이것도 뭐 소세지 피자빵인가? 이게 빵이 58,000원 해가지고 커터 이거 아이스크림 13,500원 해가지고 64,300원이요? 아닙니다. 그 민호 형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후보에 베스트 BJ 후보에 오른 것 같고 그리고 유도한 그분 원래 뱁인데요? 약간 이거 피자빵 스타일입니까 이거? 오늘 술 먹방 할 겁니다. 소시지는 근데 너무 짜다. 먹방 끝나면 할 겁니다. 네, 뽀로로는 케이크예요. 자, 희진 짱짱짱님 2 더하기 2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케이크는. 주먹이 센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네, 저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셔가지고 저도 베스트 BJ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따지고 보면 네, 고맙습니다. 자, 혜진님도 고맙고요. 에이크 장발머리님 또 풍선 5개 고맙습니다. 에,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가지고 먹어요?
저는 시내가 없어요. 읍내입니다, 그냥. 뭐 없습니다. 저 거지예요.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뭐 대출을 해주죠. 저한테 대출을 하려면은 그 뭐야 러시앤캐시나 뭐 사나머니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거기 이율 세지 않나요? 핫도넛츠. 호떡 누나 어서 오시고 고맙습니다, 호떡 누나. A급 장발머리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할수 있는데, 일부러 늦게 하는 겁니다. 뭐 빨리 하려면은 충분히 빨리 할수 있는데, 뭐,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간첩이라고요? 된장. 다 먹었어요? 자, 미리 햄버거. 예, 베비, 고맙습니다. 좀깔 시간에 추천이나 즐겨찾기도 좀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리베소프님 또, 예, 반갑고요. 32이에요.
자, 염수님 반갑고요. 이재르님 반가워요. 자, 장발머리님 또 5개, 윰수님 또 10개 고맙습니다. 풍선 10개 고마워요. 예, 그. 자, 리베소프님 또 초코 10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철박이님한테 맞지 않으려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맥술 안주도 그냥 마른 안주 그런 거 사다 놨어요. 네, 준윤인 자 고맙습니다. 주량이 소주 5병 이상은 마셔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마시려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알코코님 고마워요. 뱁이랑 순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술 먹방 이거 먹고 뭐 바로 해야죠. 스펙만으로 따지면은 암담하지 않을까요? 스펙만으로는 좀 어렵고. 네, 스펙은 그냥 밥 먹을 때 먹으면 되고요. 스펙요. 지금 너 술 먹지도 않았는데요? 예, 지금 제가 오늘 데뷔에 뽑혀가지고 뭐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28개만 좀 채워주세요. 추천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추천 8개만 좀 눌러주세요. 3개, 2개, 하나,
네, 고맙습니다. 쩌쩌가 뭐예요? 다섯 병 이상은 마시는데 그 이상은 별로 안 마셔요. 그리고 저번에 오래간만에 다섯 병 마셨더니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원 할머니님 그 술 드시면서 보고 계시다고요? 이건 뭐지 근데? 설탕 초콜릿? 이 초콜릿 아니에요 이거? 뽀로로? 이거 먹으면 안 좋아요? 술 먹방으로 넘어가라고요. 그럼 일단 잠시만요. 술 좀 가져올게요. 술 좀 가져오고.